자,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 여기서 젊은 부자 간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근데 여기서 상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주에 한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때 전한 것이랑,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 은혜복음에 대해서 그 다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구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어째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지금,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예, 과거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무엇이냐? 뭐 이런 변개, 영어 성경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변개시킨 것들이 있어요. 선이 뭐지? 선은 왜? 최고 선을 이 사람들은 구하는 것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철학 같은 걸 통해서 최고 선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것 같은 논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 선생님 했을 때 주님께서 왜 어째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아니라면 선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고 안전한 그런 픽처를 봐야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보충적인 것이나 어떤 데서는 이렇게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한 군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정하게 되면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니까 라고 하니. 그래서 여기서는 얻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랑, 그 다음에 얻는 것이랑, 어떤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한 구절이 나오고 어떤 구절 한 구절에 단어가 틀렸을 때는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는 뭐 이런 교리가 나오고 저 구절을 봤을 때는 저런 교리가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주신다. 그런 이 문맥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고 부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 본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성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 문맥상에서 쭉 보면은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 안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나온 것이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의 영광에 보좌 앉으신다. 그 예레미야 14장을 보면 이것이 어떤 보좌냐? 여호와의 보좌, 주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래. 결국에는 그 지금 젊은 부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 20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14장 20절, 오 주여, 여호와 주여, 그렇죠? LORD 대문자로 써있죠.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누구예요? 여호와. 즉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얘기하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 얘기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신 사실. 결국에는 다시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들은 그 구절을 변개시켰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번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의 신성에. 그 다음에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자, 사도 바울한테 그 빌립보 간수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니까 했을 때 지금 예수님처럼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생에 거저 얻는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상속을 받아야 돼. 전주에 얘기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30절에 보면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 해서 버려야지만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행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했을 때는 율법 하에서 주님께 사역을 하신 것이. 그것을 만약 못 보면 여러분이 복음서 읽고서 그다음에 행위권을 가르치면 지금 목사들처럼 돼버린 것이. 사도 바울 선수는 절대로 행위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오히려 행함이 있으면 저주받는. 저주받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 성경이 이건 읽어보셔야 돼. 첫째, 제가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지만, 성경을 변개시키는 이유가 성경이 자기네들이 모순됐다고 생각, 사람들이 신학자가, 교수가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어. 여기는 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고, 여기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변개시켜버려. 오리지널은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했다. 나누어서 공부하라 했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영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율법하에 있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첫째 계명이 아니죠.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래. 모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앞에 두지 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섬기. 똑같은데. 그래, 여러분 이걸 보세요. 주님께서 왜 첫 번째 계명을 말씀 안 하셨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려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 인간으로서 정말 무서운 사람. 그럼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모든 걸 자기 한다 그랬죠? 10일 쪼내고 두 번 금식하고 여러 가지 한다. 무서운 사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보게 되죠. 여기서 지금 자기는 다 안 돼.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 중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죄를 지켰다.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네. 그걸 이 사람은 못 지키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격하라. 이거부터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나는 다 했다.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의 죄성을 보라. 뭐가 네가 문제인지 알아.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인지 몰라요. 뭐가 문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걸 볼 수 없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자기 다 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물질에 네? 탐심이야. 탐심. 맨 마지막에 개명의 탐심에 대한 남의 것을 탐하는 이 물질에 대한 탐하는 욕심.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도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만약에 탐심이 없으면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위로 둘 수 있다. 첫 번째 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인간들이 자기네는 10계명 다 지킨다. 왜냐하면 불행하러 가면 아, 나 10계명 대로 산다. 어떻게 구원 받으려고 해. 나 10계명을 지켜서 산다. 너 멍청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너 다 팔고 따라가. 그럼 어디다 보고 이걸 다 팔아. 못 판다. 왜? 탐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욕심,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안면의 정욕, 생애 자랑,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 모든 것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온 마음, 온 그런 모든 욕심을 다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그 첫 번째 계명도 인간들은 다 못 지킨다. 그래서 자기네들 잘났다. 첫 번째 경험부터 하게 됩니다. 탐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경험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보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네가 뭘 다 지킨다며, 율법을. 그럼 네가 첫 번째 경험을 정말 지킨다면, 그래, 물질에 대한 소유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아셨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우리 교회 시대에 받는 영생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제자의 길이 영생의 문제랑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리를 가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맥카다라는 친구가 그 제자의 도리를 가지고 지금 구원론을 가르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제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물들었더라고요. 우리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그, 존 맥카터에서 배워가지고, 뭐, 인터넷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설교 듣고, 거기서 나온 사람도 설교 듣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영생을 그렇게 해야지, 제자의 길을 가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나눠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요. 영생을 상속받은 그렇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이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영생을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이거 완전히 행위로. 완전히 행위죠? 예, 너 다 팔고 났다. 그 목사도 설교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을.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암만 좋아도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설교는 엄청난 파워풀해요. 당신들이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강력하게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설교 들으면 옛날에 그 리비아 자매가 그런 걸 갖다가 롤 14일 내셔 하나 내서 정말 그랬던 그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나한테 야단 맞은 거야. 그럼 우리, 예? 이 이메일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도 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야 진짜 설교 잘한다. 유튜브에 있는 걸 그냥 다 보내버리면 계속. 그 우리 성도들한테만 보냈으면 내가 화가 안 나요. 그 델그란데 형제 누구 성교사들 요거 같은 사람 다 보내. 그럼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까요? 얼마나 없앴대는지 내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없으면 왜 파워풀하거든 설교가. 예. 다 버리고 주님 앉잖아.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당신이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강력해요. 지옥 간다 그러고. 엄청난 설교가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예? 다 되는 게 그런 설교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가 돼버리면, 그런 사람들 들으면, 야, 진짜 다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 다 버리지 않고 이러면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때 한 설교랑 사도 바울의 한 설교랑 구별하지 못하면 그런 존 맥카더나 폴 부셔 이런 애들 뭐 이런 아이가 유명한 애들 많이 나와요. 그 영향받은 애들. 왜 설교들은 그럴듯하거든. 우리랑 좀 비슷하고 강력하니까. 근데 나중에 탁 삼촌포로 빠지는. 결국엔 영생을 받으려면 그걸 해야지. 제자의 길을 가야 돼.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야 돼. 그게 로드 셀베션이라는 게 로드 십자. 주님의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 모든 것에 주님이다. 말은 좋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쫓아가야 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쳐. 그걸 섞어버리면 행위권이 100% 행위권이 100%.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보고 한국 사람들 전화가 오고 뭐. 그 사람 어떤 한 자매한테 오래간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거 우리 거 좋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존 맥카터니 폴 부셔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 그렇게 하면 자매님 지옥 간다. 그러니까 헷갈려. 왜 그게 선교가 어때서요?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간에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런 미국 사람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 주님께서 요새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켜라 그날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래야지만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래야지만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랑 구별할 줄 알아요. 자, 23절.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자기는 그러지 못한, 예?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그 재물을 다 나눠주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못한 거야. 24절에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예수랑 틀려요. 지금 목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가르친다 그러면 지금 기존교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나타나네 지금 예수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진리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18절에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고 그걸 어떻게 받으립니까? 이렇게 온 사람한테 야 내가 너는 내가 나를 보고 살아가는 거냐? 아니 구려는 안 하시고 김 목사가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지금 이 예수님처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만약에 지금 설교를 한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거짓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다녀요. 저렇게 하니 언제든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지금 목사들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니코데마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얼마나 진리를 찾고 싶으면 밤에 몰래 와줬어요. 아 그래도 야 이런 기적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당신 분명히 하늘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거듭나지 않은 건 지옥하다. 앉으란 말이야. 그 니가 그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뛰어난 자면서 알면서 지도자가 이것도 몰라? 그런 예수랑 그런 예수. 이 목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 마귀 자식들에 대해 지옥가 나 불못에 떨어져 이런 예수라. 이런 예수가 나오면 지금 또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해도 다 도망가는데 오지도 않는데. 지금 엄청난 배교라고 엄청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틀린 예수와 하나님을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저렇게 모이는 교회.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 다 도망가. 저런 무례한 자가 뭐 이러면서 저런 사랑이 없는 자 이러고 도망가. 그쵸? 지금 목사들이 얘기하는 예수랑 같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낙타가 발을 찌르더라는 거지. 아니 농담하고 이제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영생을 얻어 온 사람한테 그 다음에 진리를 찾으려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낙타가 발을 끌어들어가는 것이. 예? 농담을 해도 엄청난 농담.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어떤 예수님이냐? 그렇게 되면 지옥과 하늘나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지옥이 있겠구나. 산타크로스 같은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지옥은 이상한 거 생각도 안 들어. 예수 믿는 날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자기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다 다니고 있는 거지. 성경에 있는 예수 전파하면 다 동. 지옥 얘기하면 싫어. 그게 목사들이 지옥 얘기 안 해. 자, 그래서 낙타가 반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비꼬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그냥 놀라.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왜? 문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이에요. 거기서 신약과 구원의 구약과 다른 점을 또 아셔야 돼요. 신약에는 주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의 사람들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다윗, 요, 그쵸? 구약에.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개념이 틀리다. 신약에. 신약에는 영적 축복이죠. 여러분들, 물질적인 축복은 개런티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게 오히려 대다수는 물질적으로 박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어. 소수만 물질적인 복을 받은. 그건 지금 이게 안 맞아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누가 보면 부자도 저런 부자 저런 엄청나게 주님의 계명을 지금 율법화해서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 저런 사람이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2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제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뭐 병도 낫고 뭘로 하고 뭐 이렇게 은사주자도 설치는데 주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홍해를 지금 왜 안 갈리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 그 신약 교회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 만약에 적용한다면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확률이 적다. 그런 점, 그 부, 모니, 돈에 파워가 있는 것이. 돈이 웬만한 거 다 해결한다. 그 돈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더 다른 파워를 원하지 않아. 부자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돈의 파워를 믿고 낮아지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못 보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쵸? 부자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원 받는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를 탁 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슉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신 게 없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28절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모든 것을 지금 그 사람은 결국에는 다 가난한 사람이 나는 거니까 그 탐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하고 떠나자면 베드로가 그러고 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고 있으시지 주께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매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이런 행함과 영생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많이 가르친다면 분명하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교리가 없어져버린다. 이단 교리가 되어버린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내도 여러 명을 받아야 되겠네. 이러고 모순이다. 이게 성경이 이러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이거 이 구절만 보면 그 이 불완전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오죠. 자, 28절은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가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맞대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라고, 모순이. 그러니까
완전한 구절과 불완전한 구절이 있으면 꼭 이단들은 불완전한 구절 가지고 성경이 모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봐요. 왜? 인간들을 저주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 욕심이 있는 자들,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는 자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는 자들은 다 결국에는 지옥하게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린애처럼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보면 모순된 것만 찾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수족하다. 대학 교수든 종교학과 교수들 뭐 하는지 아는 그 사람들? 저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려면 성경에 나오는 모순된 것을 발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논문 쓰면 그 사람들은 종교계에서 최고 종교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이에요. 멍청한 거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자들은 성경을 뭐 100독하고 200독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변개된 성경과요. 얼마나 혼동되겠어요. 예루살렘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가지고 네. 변개된 성경이 수두룩하게 200몇가지 가면 거기서 가지고 헤맨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보고 그러니 종교학자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성경에 반대되는 것밖에 안 되겠지. 자 그래서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일백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면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 그러니까 박해와 더불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사도 바울 예를 들어봤어요. 집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예? 그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친 부친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교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잡으려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제만이 아니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나온 것은 내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무조건 아멘. 그 아무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시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다 안 되다 지금 내가 이것을 알 수 없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그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냥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성경에 이게 오류가 있지 않을까. 뭐 번역이 잘못되지 않을까. 뭐가 어떻게 되냐.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히브리 헬라에서 할 때는 번역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고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런 망가진 사람도 저주받는 거죠. 그 말씀은 지옥을 안 가겠지만 이 세상 살면서 저주받는 거죠.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최종본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 내가 이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걸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 이게 여기 보면 이렇고 저기 보면 저 목사가 나오죠. 아, 혹시 이게 히브리 헬라에서 번역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단어가 혹시 이러다가 저주받지만 닥터 락만이 축복받고 수많은 그 마지막 때 2000년 동안에 있던 학자들과 누구보다 더 성경을 잘 풀고 아는 이유가 그런 자세로 그분이 보기 때문에 성경 자기가 모르면 이걸 고치려고 되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다음 걸로 넘어가, 다음 걸로 그러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스를 알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저주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참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으로서 양날같이 가게 돼. 한쪽은 수술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지만 한쪽은 죽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다.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지옥 보낸 것이에요. 문선배님 뭐 성경 안 이용해? 응? 이만이 안 이용해? 다 이용한다. 성경 이용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주님의 그 제자의 길과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고, 직접 우리가 교회 시대의 구원론과 틀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주께서 열두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약에 정말 보통 사람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디서 죽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언제 죽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야 돼. 그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님의 30절,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조롱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모욕을 받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받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지금 몇 가지예요? 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고 죽인다. 이 많은 것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매돌 맺힐 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차사고로 어디서, 어느 길거리에서, 어느 에베뉴에서, 그 다음에 어느 차에, 현대, 무슨 차,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차도 났을 때 어떻게 되고 상태가,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확률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0.01%? 0.00000? 0.00000이 몇 개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리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 그들은 이런 일 중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 사역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시대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하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론을 봤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피로 라크만 박사한테 배운 사람들 왜 2000년 동안 지금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또 얼마나 필요한 박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세요? 그건 우리 교회 국민학생들도 아는 일이에요. 이터널 시큐리티. 1700년대로
마틴 루터 1500년, 칼빈 1500년.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빛나는 별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하고 그 사람들이 알았던 성경 지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사실 그때 암흑 시대에 캐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에서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아는 지식은 지금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난 거 하나 없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각도락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때까지 없었던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성경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한국 사람들 그걸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진리 못 찾게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즉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래서 베드로가 막았던 거예요. 아 그럼 안 된다. 그 다음에 부활. 그게 우리의 교회 시대의 핵심이라고 구원론에. 그거를 제자들이 따라다닐 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랑 구원받는 게 똑같아. 영생을 얻는 게, 받는 게.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단화. 구약 때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걸 이루고 들어있다가 마야까지 다 돌아가면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교회 진짜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라쿠만이 이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것 때문에 이단화가 돼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믿는 이 교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말씀 나눠서 가르치는 이 교리 때문에 이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제대로 가르친 사람은 성경이 그분이 60년 동안 지금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왔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가르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한대는 침례교 목사들, 독립 침례교 목사들 전체 거의 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 거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대다수 근본주의 그런 침례교 목사들도 계속 구약 때도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고 대학한 때도 예수만 믿는 거고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일요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